안녕하세요, MJ뮤즈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가 하우스에서 이 아이가 원래 이렇게 생겼었는데요. 이렇게 생겼는데 약간 쓰러져 있는 모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하엽이 굉장히 많이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어디가 아픈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여기 보면은 구멍이 뚫려 있죠. 예,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여기도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요거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홍매와 입장에 검은 부분이, 큰 입장에 검은 부분이 보여서 딱 봤더니 그 검은 부분이 다 홍매와 입장 안쪽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알아봤더니 그게 부전나비가 알을 까서 그 애벌레들이 다 갉아먹은 거거든요. 요걸 보니까, 예, 맞아요. 부전나비가 요 입장에다가, 입장 사이에다가 알을 낳고 그 애벌레들이 들어가서 이게 다 갉아먹은 피예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도 여기 텅텅 비어 있고요. 지금 여기도 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요 아이는 제가 지금 한번 잘라보고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그리고 부전나비 알은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저도 배운 건데 입장에 하얀색 그 펜으로, 마카펜으로 조그만 점을, 아주 이렇게 조그만 점을 딱 찍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겼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키우다가 만약에 그런 하얀 점이 보이신다면 이쑤시개로 그 점을 파헤쳐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이 아이들, 이 부전나비 알을 발견하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방법은 없고요. 매일매일 눈맞춤을 하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유심히 얘를 쳐다보다가 발견한 거거든요. 근데 이미 애들이 다 갉아먹어서 뿌리를 이렇게 됐지만 한번 요거 끝까지 한번 잘라보고 제가 한번 살릴 수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네. 지금 안쪽까지 완전히 파먹었죠? 지금 요 상태에서 요 안에가 비긴 비었지만 요 상태에서 제가 한번 충절을 좀 뿌리고 그리고 한번 요 아이를 살려볼게요. 충절을 충분히 살면 다행이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말려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경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나가실 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